한 남성이 온몸에 아이폰 갑옷을 두른 채 세관을 몰래 통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지난 8일 IT 전문 매체는 최근 한 중국 남성이 아이폰 68대를 전신에 두르고 밀수를 시도하려다 마카오 칭마오 세관에서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당 남성은 몸에 맞지 않게 큰 옷 등을 입고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걸어왔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세관원이 그를 불러 검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내 남성의 몸에서 테이프로 칭칭 감겨있던 구형 아이폰 68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남성의 허리와 복부, 다리 등에는 아이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아이폰 밀수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15년 한 중국인 남성이 휴대폰 94대를 갑옷처럼 둘렀고 2017년에는 중국인 여성이 총 102대의 휴대폰을 몸에 칭칭 감고 밀수를 시도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무인 항공기 드론에 한 번에 10대의 아이폰을 매달아 중국과 홍콩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밀반입한 아이폰은 15,000대로 밀수 금액만 5억 위안, 약 9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아이폰이 공식 판매되기는 하지만 정부가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증치세를 매겨 다른 국가들보다 비싼 값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아이폰은 물론 애플의 모바일 기기 밀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 내 아이폰 가격이 중국 본토보다 최대 30% 저렴해지자 중국인들 사이에선 이를 악용한 밀수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